이번엔 수민의 만찬에 나온 오징어전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오징어의 껍질을 벗겨주세요. 오징어 껍질은 키친타올로 잡고 벗기면 쉽게 벗겨낼 수 있습니다. 손질된 오징어는 1차로 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2차로 아주 잘게 다져줍니다. 믹서에 돌려도 되지만 그러면 식감이 살지 않으니 칼로 다지는 걸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잘 다져지지 않아서 당황했어요. 오징어 육질이 꽤나 질기더라고요. 그래도 이 과정만 거치면 90%는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근은 5번 썰어서 다져주세요. 부추는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소량만 다져 넣어주세요. 부침가루는 5큰술을 넣어줍니다. 오징어 크기에 따라 가감해주세요. 물 60에서 80ml, 물 또한 반죽 상태에 따라 가감해 주세요. 이 정도 되기가 적당한 것 같아요. 계란 두 개를 깨서 잘 풀어주세요. 손으로 반죽을 떼서 모양을 만들고 계란물 옷을 입혀 붙여줍니다. 반죽이 묽게 됐다면 반죽을 숟가락에 담아서 돌돌 굴려 계란물을 입히는 방법도 있답니다. 아빠와 함께 자전거를 타러 나갔던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촬영하니까 천천히 들어오랬더니 왔어? 금방 들어와 버렸네요. 놀았어? 어른들이 먹을 땐 고추를 다져서 넣어 먹으면 더 칼칼하게 먹을 수 있어요. 오징어전이 완성됐습니다.